3년 만에 200호 집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한 거야. 오늘 200집. 200호까지 찍고 200호까지는 299호 한기준 집까지 완성이 됐고. 200건은 뭔가 200건. 200번째 한기준 집 밥동무 이유리 있냐? 아니 밥동무 성인성이냐? 아, 다른 포인트다. 이유리냐 성인성이 어느 쪽이 더 운빨이? 그러면 에이 퍼스트. 그렇지. 어, 예, 퍼스트. 어, 래퍼, 래퍼. 저, 자, 가자. 가는 거예요, 출발? 어, 가는 거야. 여기서 네. 이거를 카메라에 두고. 아, 네. 응? 어머. 그럼 제일 좋아하는 번호 누르세요. 어? 어? 안 외우나? 저녁 식사했는지 어,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고. 저녁 식사했는지 제일 중요해. 일단 이유리입니다. 아는지 물어보고요. 아, 와트 장보리. 좀 떨리네, 이게. 네. 의외로. 야. 악역으로 대상 받은 지 아유, 어렵죠. 취소. 아웃은 네. 아니고.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경서에 섭섭해 드릴게요. 안 계시구나. 그다음에 뭐 이 카메라 이게 아래층 누르려면은 그래. 어. 어 좋다 소리 좋다. 와 확실히 그... 새 아파트니까 아, 이렇게 안 받으시나? 띵 이... 띵. 안녕하세요. 연습해봤어. 어,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저 서경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유 예 저 아세요? 네 다행이에요. 아유 저 예. 어떻게 하시는지. 고마 저 어떻게 아세요 저를요? TV에서 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무슨 지금 저 괜히 저 방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 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그래, 혹시 제가 저 무슨 프로그램으로 지금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됐어 됐어. 야, 유리야 미안하다. 학생 같은데 혹시. 아, 혹시 저 학생이십니까? 네 저 고등학생. 아유 반가워 고등학생.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예. 어디 부모님은 지금 함께 계세요? 아, 부모님은 지금 일 때문에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일 때문에 가셨... 예.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할머님하고 같이 있어요. 아이고, 그... 세상에. 그러면 혹시 그 저... 아직 식사는 했나요? 어떻게 지금... 식...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안 먹었죠? 안 먹어야죠. 원시 원길. 그럼 할머니하고 상의를 하면 되겠다. 형님, 제가 어려우셨어요,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미성년자시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좀 통화를 해서 네. 네, 혹시 들어오게 해도 되겠냐고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아이 고마워요. 네. 네. 그럼 좀 이따 만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어 야. 형님 가만히 있어봐. 형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치,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런 눈이. 어머 봐봐. 어머 봐봐. 네. 지금 조금 5분 정도 시간 기다리잖아. 아니 그 사이에 우리가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 우리가 200호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이게. 왜? 그렇죠. 그게 빨리 연락. 그렇잖아.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 아니야? 아니, 지금 확정은 아니니까. 그럼. 아, 회장님, 내 100번째 한기준 집을 내가 경경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200번 집을 가져와야 돼. 아, 200번? 어, 그것 어. 때문에. 우리 이제 하면 되죠? 안 되니까? 뭐?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있을 것 같아. 자기. 어? 702호 다시 전화. 회장님, 우리가 보험 비용이 그러니까.